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 3장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흔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여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성경에서 시온의 여자들은 아주 이듬으로 승리하는 이듬의 핵심적인 이듬의 영광적인 그 맛을 아는 여자들, 성도들, 슬람미 여인같이 솔로몬 왕과 사랑을 나누고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성경에서 저번 말씀 것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은 남들 보기에도 다 보여집니다. 보이는 신앙으로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중심으로 육신을 살찌우며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여자들은 힘쓰지만 시온의 여자들은 시온이라는 말은 다윗이 다윗 왕 때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시온 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너희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온의 여자들 다윗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귀한 다윗 왕의 역사를 이루고 했던 것처럼 근데 이 다윗 왕의 이 그 많은 그 모습을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다윗 왕의 그 큰 역사를 보이는 역사를 위해서 아직도 그 예루살렘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아직도 성벽이 무너졌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다윗 왕 때 그 보이는 세상의 자기의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예루살렘 여자들 현재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직도 그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보이는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 이 세상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시온의 여자들아 하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산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솔로몬 왕과 지혜로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온의 여자가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또 솔로몬 왕을 보라.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솔로몬 왕. 우리의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슬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슬람미 여인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레바논에서 양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께 맡겨주신 귀한 그 양을 치던 여인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들었을 때 이 슬람 여인과 사랑의 노래를 보라, 솔로몬 왕을 보라. 이 시온의 여자들과 참으로 행복한, 감사한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